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4장 25절에는 무리가 쫓으니라, 무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복음서,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무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무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해서 기록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주셨느냐. 먼저 무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무리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 생활으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있어요.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가는 게 문제 아니죠.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의 즐거워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나온 이 무리들은, 무리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들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떠한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진화됐다, 원숭이로 말미암아 진화됐다, 그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 옛사람의 그 모습,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의 그 동물적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죽였을 때, 가축이 됐을 때, 가축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주인에 의해서 길러질 때, 우리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생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현재에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지금 현재 그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다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이 누구냐? 우리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라 하지 않고 이단의 책임이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책임이다. 아닙니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하나님이 무리가 되니까 무리의 초보적인 신앙만 알려주니까 들짐승들의 이리가 와서 딱 잡아먹으면 이단은 이리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우리 속에도 각자 우리 속에도 다 이런 무리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무리 같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